어우 시원해. 어우 시원해. 안녕하십니까, 헤이퍼파입니다. 자, 길거리에 좀 나앉았는데, 네. 일단 예, 충전 드릴로 타이를 뚫는 영상을 제가 찍었었죠. 그 영상 마지막에 제가 뭐라고 했죠? 홀쏘를 가지고 철판에 구멍을 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 그 이야기를 지키려고 오늘 또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꾸 뭐는 이게 짱이다, 뭐는 이게 짱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스매쉬 이 제품을 한 5년간 써왔고, 그리고 그 제품을 버리고 나서 이제 리튬 버전으로 제가 또 새로 구매를 한 게 또 이 모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저는 스탠리 제품을 써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뭐 그게 어떻다 저렇다 이렇게 얘기를 할 만한 그거는 안 되고요. 사실 회사에서도 보쉬나 디월트, 밀워키 이런 제품은 제가 몇 번 써봤어요. 근데 물론 비싸니까 좋다 이거 알겠어요. 근데 걔네들은 배터리 자체도 막 4.5A 이래요. 얘랑은 뭐 한 3, 4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일단은 예, 배터리가 가정용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죠, 그죠? 가정용으로 쓸 때는 거의 한 달에 한 번 쓸까 말까, 아니면 몇 달에 한 번 쓸까 말까 합니다. 그러니까 니켈 카디움은 되게 취약했던 거야. 이게 충전을 안 하고 방전된 상태로 또 오래 있다 보면. 그래서 뭐 그렇게 비싼 건 필요 없고, 어느 정도 쓸만하면 다 괜찮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이게 더 낫다 저게 더 낫다를 뭐 얘기할 필요 없이 그냥 이 제품도 괜찮다 라고 그 정도까지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날씨 좋네. 날씨 좋아. 미세먼지도 별로 없고 괜찮은 날씨예요. 자, 오늘 딱 촬영하기 좋고 한번 가보시죠. 자, 그러면 준비가 됐습니다. 드디어 이 철판을 한번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철판은 조립식 건축물 외벽에 쓰이는 그런, 이 안에는 스티로폼이고요. 그리고 이 위에는 철판. 이 현관문이라고 하면은 이거보다 조금 더 두껍겠죠? 예, 철판이. 근데 뭐 그냥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두껍다 정도. 예. 자,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2단 맞췄어요. 2단. 일단 2단. 2단으로 드릴링 모드로 한번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가 막히죠? 한번 더. 바로 옆에다 뚫도록 하겠습니다. 또 뚫었어요, 그죠? 자, 두 번, 자, 세 번째.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자, 그럼 이번에 1단 놓고 한번 해볼게요. 1단. 1단도 충분하죠?
일단도 충분합니다. 전혀 거리낄 게 없어요. 이렇게 뚫었어요. 기가 막히죠? 정말 간단합니다. 괜찮죠? 네. 1단으로도 충분히 뚫리고 2단으로도 뭐 문제 없습니다. 자, 2단 한 번만 더 뚫어 볼게요. 시원하게 한 번 더 뚫자. 이제 먼저 근데 여기 이제 못 같은 걸로 표시를 한번 쿡 찍어 놓고 하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드릴링으로 아예 그냥 구멍을 조금 내고 시작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게 구멍을 먼저 이렇게 내놓고 한다면은 당연히 좀 이렇게 딴 데로 움직이지 않고 정확한 포인트에 뚫을 수 있으니까요. 꾹 눌러주고 한번 뚫어 볼게요. 이야. 자, 한 번만 더. 어우, 시원해. 어우, 시원해. 미션 클리어. 으이차. 잘 뚫고 왔네요. 그죠? 이제 뭐 다 했네. 이걸로 할 수 있는 건 다 했네요. 그죠? 봐봐요. 첫 번째 영상에 스매시 전동 제품 이제 언박싱 영상을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영상에는 이 스매시 제품으로 충전드릴 제품으로 콘크리트 뚫는 영상, 그리고 오는 길에 대리석을 발견해서 대리석을 뚫는 영상 보여드렸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영상에는 타일 좀 정교한 거잖아요. 이거는 타일 깨지지 않게 뚫는 그런 영상을 또 보여드렸고요. 자, 이번 네 번째 영상에는 홀쏘로 철판을 뚫는 영상까지 찍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후로는 뭘 해야 할까요? 뭘 해야 하죠? 일단은 더 뭐 그 다음에 뭘 찍어야 될지 몰라가지고 예고는 제가 또 못 해드릴 것 같아요. 혹시 이것도 뚫리나요? 라고 이 밑에 댓글, 이 영상 밑에 댓글을 또 이렇게 달아주시면 제가 한번 찾아보고 있으면 한번씩 뚫는 영상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짧게. 이 홀쏘 얼마 안 합니다. 집에서 거의 쓸 일은 없어요. 거의 쓸 일은 없는데 진짜로 한 번씩 현관문에 보조키를 달아야 되는데 현관문이 새 거라 구멍이 안 뚫려 있다 뭐 이런 경우에는 아저씨를 부르면 설치비 다 받잖아요. 그런 것보다 자기가 그냥 이거 하나 사가지고 이거 얼마 안 해요. 5천원이면 사요. 5천원이면 사. 목공용 이런 거 뭐 2-3천원 하고 이런 건 한 5천원 정도 합니다. 이건 철판용이니까. 이게 지금 몇 파이냐면 제가 35파이 예, 35파이를 샀어요. 여기 써있는 게 35파이고 SKH51이라고 써있네요. 35파이짜리를 사서 현관문에 구멍을 이쪽에서 내고 이쪽에서 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보조끼 장착을 했죠. 이거는 두고두고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두고두고 쓸 수 있는 거니까 자기가 사놓으면은 그냥 2만원 날리지 말고 뭐 물론 아저씨도 먹고 살아야지 라는 마인드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불러서 하시고 이런 거 그냥 하나의 공구통에 넣어놓으면 진짜 요긴하게 아니면 뭐 친구 집에 뭐 좀 해야 되는데 뚫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이거 갖고 가라 이걸로 뚫으면 된다 주면 돼요. 빌려주면 돼요. 예. 저 참고로 얘기하지만 이 회사에서 저 뭐 1원 한 푼 받은 거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이 회사에서 뭐 이 회사랑 연계에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이게 여태까지 써왔는데 괜찮은 것 같아서 추천드리려고. 그리고 이제 그 대충 한번 올렸던 건데 이게 이제 조회수가 상당히 제가 아무리 뭐 편집 열심히 하고 잘 만든 영상은 뭐 영상도 그렇게 조회수가 올라가지 않는데
요 녀석은 지금 제 컨텐츠들 중에서 가장 1등이에요. 네, 그래서 또 뭐 할 수 있으면 해보려고요. 네. 근데 뭐 더 뭐 할 게 있나 몰라. 네, 아무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헤이파퍼였습니다. 감사합니다.